너무 간편하죠.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솔룸입니다. 제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빛이랑 물이랑 바람, 마지막으로 잎관리거든요. 오늘은 이거를 좀 한 번에 알려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제품들을 쓰는지 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용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상세히 다 적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제가 우와 얘 왜 이렇게 잎이 떨어지지 요즘? 벌레가 생겼네 세상에. 이렇게 잎 사이사이에 거미줄처럼 뭐가 꼈거든요? 이게 벌레가 지금 뒤덮이기 시작한 건데 어디까지 했지? 오랫동안 제가 쓰면서 참 좋았던 것들을 정리해 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고요. 아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겠다. 첫 번째는 빛인데요. 실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빛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야외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가 오면은 그 먼지들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기도 하고요. 비가 한 번씩 오면은 이렇게 물때가 껴요. 이게 뭐냐면 창문 청소기거든요.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한 2-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조금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알아보니까 렌탈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탈을 한번 할 때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진짜 충분하거든요. 보통 창문 청소 한번 하면은 하루에 다 하니까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되는데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니까 왔다 갔다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화분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창문 청소기를 걸어놔야 되거든요. 저는 무거운 운동기구에 이렇게 걸어놔요. 튼튼하겠죠? 이렇게 하면 알아서 청소가 돼요. 너무 간편하죠? 원래 물주전자로 물만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물 샤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잎에 있는 먼지나 벌레들이 생기면 그 벌레들을 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 샤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고무나무 벌레 생겨가지고 잎 샤워 시키고 약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습도계 이용하시면 겉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 잘 못했을 때 아 지금 물을 줘야겠구나, 아 지금 과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 주로 이 두 개 쓰거든요. 근데 이 눈금 습도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껴두면 여기가 부식돼 가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 넣어서 확인하고 빼고 이걸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맨날 꽂아두니까 금방금방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리필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가격이 이 눈금 습도계보다는 좀 비싸서 약간 망설여졌는데 완전 정착했어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럼 저는 이 서스티 강추드려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약간 시원한 물 온도로 벌레 붙은 것 같은 곳을 다 떨어뜨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떨어뜨렸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고요. 똑같이 잎부터 한 번씩 씻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받침도 꼭 한 번씩 닦아줘야 되는 게 이런데 벌레 알 같은 게 생기고 뿌리파리들이 여기서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깨끗이 한 번씩 닦아줘야 돼요. 한 번씩 방향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야 한쪽 방향으로만 안 자라고 양쪽 방향으로 자랄 수 있으니까. 창문으로 빛 관리를 하고 물 주기 관리를 했다면 다음은 바람 관리인데요. 미세먼지가 없고 공기질이 좋은 날에는 당연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날은 매일 서큘레이터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잎에다가 바로 직바람을 쐬면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물 샤워를 시켰기 때문에 물방울이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털어낼 겸 잠깐만 직접적인 바람을 쐬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식었다 싶으면 이제 공기 중만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순환시켜준다라는 생각으로 서큘레이터를 돌려줄 거예요. 다음으로 잎 관리를 해줄 건데요. 잎 관리는 뭐냐면 먼지가 붙어있는 잎 같은 경우에 아무리 빛을 잘 쐬줘도 먼지 때문에 광합성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잎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벌레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잎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광택도 나고 광합성도 잘할 수 있거든요. 입샤워를 시킨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지가 다 떨어져서 상관없지만 이렇게 큰 대형 식물은 입샤워 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닦아주는 걸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잎 관리할 때 하엽진 거나 시든 가지, 그리고 이렇게 안 예쁜 수형이나 너무 무성해진 가지들을 정리해주는 것까지가 잎 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인초가 또 신엽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수형이 흐트러지고 좀 처진 가지는 잘라주려고요. 그리고 여인초 말고 다른 가지들도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잘라줄 거예요. 잘라둔 단면은 세균 들어가지 말라고 식물 마데카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발라주려고요.